통신 광 케이블을 옮기던 50대 노동자가 400kg이 넘는 케이블 드럼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짜리 드럼을 옮기는데 고정장치도 없이 가느다란 밧줄 하나만 사용됐는데 드럼이 밧줄에서 빠지면서 그대로 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경북 포항의 한 KT 대리점 앞. 3m 높이에 매달린 커다란 케이블 드럼 옆으로 차량이 다가갑니다. 노동자들이 케이블 드럼을 싣기 위해 로프를 이용해 위치를 조정하는 작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럼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차량 옆에서 주변 정리를 하고 있던 노동자를 그대로 덮칩니다. 이 사고로 KT 협력업체 직원 50대 김모 씨가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김 씨를 덮친 케이블 드럼이 바닥에 떨어진 채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 케이블 드럼의 무게는 417kg. 정상적인 작업 방식대로라면 굵은 와이어와 쇠 고리를 걸어 들어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용된 건 고무 타이어에 파이프를 달아 만든 임시기구와 밧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려야 정상적으로 힘을 받는데 저 밧줄 하나에 의지하기는 너무 총량도 나가고. 무거운 장비를 크레인으로 들어올리는 위험한 작업이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안전모를 이런 데는 들고 하면 써야 되거든요. 저분이 안전모를 썼어도 뭐 삐끄러져가지고 또 저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업체 측은 규격에 맞는 밧줄을 사용했고 안전장비도 모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한 안전모를 다 지급을 다 합니다. 근데 작업할 때는 그걸 안전모를 쓰고 작업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